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생전 처음 보는 기타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저는 콜링스 통기타 사서 썼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기야. 하기 앞서서. 시작하기 앞서서.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진짜 별 말실수를 인트로 때 다 해봤지만 이건 또 처음이네요. 네. 예전에 했던 말실수 중에 기억나는 게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혀가 맘대로 굴러가는 예. 그 느낌이거든요. 되게 고품격 악기. 요새는 사실 저기 고장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가끔씩 크게 고장이 예. 나죠. 네. 은총 씨는 그러고 보니까 초반에는 좀 종종 고장 나시더니 요새는 이제 또 완전 그냥. 네, 네 여기 선생님과 이제 형님의 이 사이에 있을 때 좀, 예. 되게 편안해져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장 나지 않는 대신에 인트로 이상한 걸 자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고장이 아니라 좀 이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앰프 헤드도 있고 섹터도 있고 콜링스 통기타도 있고 이거 없는 게 없잖아 이 사람. 네, 그 예, 썼었고 다 팔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써봤던 경험이 있다라는 게. 콜링스 그 통기타는 비싼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번에 버즈비에 입고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엄 씨랑 며칠 전에 이제 그 저희 콜링스 처음으로 이제 리뷰했었는데 얼마나 비싸요? 비싸다고 한 600 정도 선, 600 살짝 안 되는 모델들이 있고 600 넘어가는 모델들이 있었고 사실 그 위로 뭐 한 돈 천만 원 정도까지는 다 계속 그 라인업이 쭉 가는 그 정도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문제가 콜링스가 그 밑으로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게 네. 콜링스 뭐 싸게 사봐야 500이죠. 싸게 네. 사봐야.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공방 기타라고 얘기하는 초하이엔드라고 얘기하는 딱 그런 모델들. 하이엔드는 하이엔드인데 대량 생산 체제의 하이엔드가 아닌 정말 소규모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뭘 사도 초하이엔드. 어쨌든 하프 하프는 돼요. 500은 뭘 사도 500은 해요. 네, 그래서 콜링스가 그때 이제 뭐 명엄 씨나 저나 아주 뭐 너무 그러니까 리뷰를 버즈비에서 이걸 한다는 게 사실 버즈비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엔트리 모델들을 많이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하이엔드에 대한 수요를 굳이 우리가 이제 맞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콜링스가 들어와서 너무 즐겁게 그 기타를 쳤었고. 그 콜링스의 그 뭔가 되게 차가우면서도 엄청 해상도 높고 진짜 지독하리만치 정말 밸런스가 좋은 그 네. 사운드를 들으면서 역시 콜링스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콜링스가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실 재미가 것 같아요. 없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기타가 엄청 쿨하고 엄청 락킹하고 되게 츤데레 같은 느낌인데 딱 쏟아져 내오는 그 하나 하나의 그 재료가 엄청난 하이엔드급의 재료들. 딱 들으면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콜링스가 어쿠스틱 기타 들을 때 내가 치고 싶지는 않고 잘 치는 사람이 대신 쳐주면 좋은 기타.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세션 이제 연주자가 들고 와주면 너무 좋고 반가운 기타. 어쿠스틱계의 타멘더슨.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를 이제 연주를 하면서 야 일렉 기타도 빨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들어왔어요. 콜링스 일렉 기타. 그러니까 콜링스는 원래 어쿠스틱이 좀 유명한 브랜드. 네, 어쿠스틱 위주죠 거의. 그 콜링스 네. 일렉 기타를 일렉 기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쳐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어쨌든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콜링스는 은총 씨가 아까 정보를 줘서 알았는데 의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빌 콜링스는 네, 콜링스의 그 브랜드가 유명했던 게 의사가 만든 기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막 뭐, 집착과 그런 메커니즘을 담아낸 그래서 좀 유명해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의사가 만든 기타 이번엔 일렉 기타 버전으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자 콜링스 i35LC 모델인데요. 일단 정가 건속가 720만원 재밌죠? 네. 네. 할인가가 540만원입니다. 할인을 했는데 할인을 해서 540 했는데. 많이 해줬어요 그래도 뭐 200원 쳐냈네. 네 한 180을 쳐냈어요. 네. 지금 보면은 25% 정도 할인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도 540 540 네. 네, 토바코 선버스트 모델이고요. 네. 전장 102cm 무게 3.19kg 두께는 40mm인데 약간 저기 아치까지 포함해서 조감으로 보면 40? 한 4 정도 나옵니다. 12플랫듀들레 78mm로 상당히 좀 두툼한 넥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네, 화려한 토박호 선버스 비니어 탑이 아닌가 봐요. 네, 잘 살려주고 있죠. 셀렉트 피겨드 메이플 라미네이트 하이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바디 가지고 네. 있고요.
네, 넥은 혼두라스 마호가니입니다. 네. 혼두라스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니켈 고토 SG301 튜너 빈티지 스타일 버튼 18:1 기어비에 여기 보면은 기본 그냥 하얀색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보석 같은 무늬가 네.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느낌의 빈티지 스타일 네. 버튼을 이뻐요. 가지고 있습니다. 본넛이고요. 43mm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스케일은 631mm 두께가 631.8mm입니다. 그리고 미디엄 니켈 실버 프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슨 로라 픽업, 네, 제이슨 로라 픽업이죠. 네, 듀얼 스탠다드 임페리얼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릿지는 클라슨 ABR 니켈 플레이트 그리고 클라슨 스탑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것만 썼네요. 네, 비싼 것만 써 비싼 것만 써야죠. 그리고 네, 최고급으로 비싼 걸로만 다 때려 박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거의 뭐 1인 병실을 방불케 하는 네. 네. 메디컬 아, 기타. 네. 메디컬 기타. 그렇습니다. VIP.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3단. 아, 1단입니다. 죄송해요. 네. 오, 되게 따뜻하네요. 따뜻한데 푸근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테크닉적으로 따뜻한 예. 느낌. 네. 이제 중간입니다. 네. 사실 이 할로바디의 꽃은 여기죠. 네. 가운데. 사운드가 이지적이에요. 아, 어떤 네. 느낌이냐면은 아랫목의 따뜻함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시스템 난방 같은 느낌이에요. 네. MRI 찍으러 들어간 것 같아. 거기서 따뜻한 거야. 네. 아, 네. 의료기기. 예, 네, 여기서 막 전자석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프론트로 가겠습니다. 네. 굳이 마샬을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들어봐야죠. 계속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중간입니다. 이것도 시스템 냉방인데 차가워. 굉장히 쿨해요. 네. 전체적으로 차가워. 보면은 좀 되게 그 재즈 기타 특유의 좀 인간미라든가 따뜻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벙벙된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중저음의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맞추잖아요. 세미알로리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런 좀 인간적인 따뜻함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깁슨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고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난방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고 되게 칼 같은 느낌의 어떻게 보면 그 야마하의 SA2200 같은 그런 기타들 있잖아요. 세미알로운데 굉장히 톤정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타들을 테크닉적으로 완전 상위 호환까지 끌어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네, 메디카르 기타 네 메디카르 기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는 팬더에다 놓고 톤 메이킹을 해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얹어가면서 할로바디니까 조금 더 이 온초적인 소리 네. 위주로 일단은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
자, 시계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정말 여기가 레드락스 부르는 게 참. 확실히 좀 하울링이 뜨긴 뜨죠. 네, 들었어요. 울림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네. 뜰 수밖에 없네요. 그 마샬 개인 톤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네. 자체 개인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냥 마샬 네. 자체 개인. 네. 오. 죄송합니다. 은총씨가 방금 해상도를 확인시켜 주신 게 파워코드 잡다가 밑에 1, 2, 3번 줄 같이 쳐도 그게 깨끗하게 들려나오는 게 세미알로우 기타인데 마셀에다 물렸는데 그런 사운드가 난다. 이게 바로 콜링스의 메디컬 네. 시스템이 아닌가. 메디카르 네, 기타. 메디카 기타. 메디카르 기타. 네. 너 왜 그래? 정세요. 네. 이미 땡땡하게 그렇습니다. 나네요. 일반적인 세미알로우 감성이 아니에요. 네. 뭔 재즈야 내가. 시스템 난방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요거 또 멋진 연주곡 하나 듣고 돌아오도록 네. 할게요.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콜링스의 540만원짜리 네, i35LC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모든 기타가 그의 환자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콜링스는 확실히 메디칼이 있습니다. 메디칼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LC 모델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어떤 따뜻한 감성만 가지고 승부하는 기타 절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완성도 있는 사운드의 디테일로 그렇죠. 좀 승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거리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네. 듣기 평가 LC Listening Comprehension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야, 정말... i35 듣기 평가. 네. 540만원이요. 이게 뭐 네, 540만원이라는 거 5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가성비에 크게 540만원이 집중할 수 없는 점수기는 한데 네. 저는 근데 저는 가성비를 일단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지네. 소리는 진짜 좋은데 가성비는 네, 점수가 되면 8.5, 8.5, 8.0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가격치고는 다들 준수한 점수를 주셨네요. 소리는 진짜 좋아요. 맞아요, 소리가 좋아요. 근데 이거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세미알로우의 일반적인 감성은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소리가 맞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형님 말씀 그러니까 메디칼이 맞아요. 네.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감성만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사운드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세미 할로우의 335랑 비교하면 너무 달라요. 막 완전 달라요. 다른 네. 계열의 기타입니다. 안에 공간 있다라는 거 말고는 비슷한 포인트가 네. 거의 없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자 이렇게 i35LC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콜링스 모델 또 볼 기회가 있다면 네. 계속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청 씨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기타 연주를 들으시면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스!